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당나라 태종의 신하로서 위정이라는 사람이 당 태종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지금 질문을 좁쌀 듣는 질문을 하는데 내가 무슨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큰 질문을 하셔야 내가 큰 대답을 해줄 텐데 질문이 좁쌀 듣는 질문이라 내가 대답할 게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이 이유로 임금님과 관계를 단절하겠습니다. 그러고 사라졌답니다. 당 태종이 고구려 침략을 했다. 화살을 맞아 눈이 실명되고 그 여파로 병들어 죽어가는 시점에 위정을 찾았답니다. 위정이 오질 않았죠. 그때 당 태종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에 위정이가 내 옆에 있었다면 고구려 침공을 하지 말라고 했을 거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얼마 안 있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질문들 합니다. 네 밥 먹었느냐? 예. 밥을 무슨 밥에 무슨 반찬에 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김치는 뭐였는지 다른 반찬은 뭐였는지 누구와 같이 먹었는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밥 먹었느냐? 예 혹은 아니요. 우리 국가 기제 행운 앞날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할 거냐? 우리는 국가를 어떤 모습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냐?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것이냐? 우리 국민들의 심성을 어떤 식으로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부강한 국민이고 지혜로운 국민으로 만들 수 있을 거냐? 이끌어 줄 수 있을 거냐라는 큰 질문을 하면요. 그 큰 질문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는 무수하게 많은 이론을, 감론, 을박을, 연구를, 공부를 한 이후에라야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해서 밥 먹었느냐 정도의 질문을 하면은 그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대북 문제가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첨예하게 당하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대통령을 비롯한 몇 명이, 몇몇 소집단이 전술 전략을 짜고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한다고 했을 때 겪는 고통은 누가 겪습니까? 국민들입니다. 이번에 몇 차례 대통령 후보들 토론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무슨 콩 심은데 콩 나는 콩이야 파치야 똥이냐 된장이냐 진밥이냐 된밥이냐 죽이냐 밥이냐 그 정도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가대사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무슨 아이들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질문을 하려면은 스스로가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를 갖춰야 됩니다. 스스로가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큰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큰 질문을 할 수 없으니 큰 대답도 원하지도 못하는 거죠. 아는 게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잘 자셨느냐? 우리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 있는 질문이겠습니까? 저녁 시간에 아무도 늦게라도 먹을 수 있고 밥 대신에 빵도 먹을 수 있고 국수도 먹을 수 있고 허기만 채우면 되는 일을 그게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대선 후보들의 수준이 그밖에 안 됩니다. 참 나는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작은 질문에는 작은 대답밖에 할 수 없고 큰 대답은 큰 질문에 애써야 나올 수밖에 나올 수 있다. 우리도 살면서 큰 질문하고 궁극적인 질문하고 궁극적인 질문에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자신을 하지만은 내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쌀 같은 지식과 경험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 자디잔 질문밖에 할 수 없고 자디잔 언쟁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좀 더 형이상학적이고 좀 더 큰 질문, 큰 대답을 원하는 큰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십시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복잡해졌습니다. 얽히고 설켜서 우리 작은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 누구를 믿든 기도를 해서 큰 지혜를 얻으십시오. 큰 지혜를 얻고 큰 질문을 하고 큰 대답을 해서 전체적으로 자주 걸음을 그렇게 걸음을 작은 걸음을 걸을 게 아니라 큰 걸음으로 목표를 하게 해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